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.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지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게 이 대표의 정치적 노림수 때문이란 주장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설을 잠재우고 본격적인 대야 공세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.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이 묻지도 않은 선거구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. 지금 선거가 70일 남았습니다. 그런데 선거구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죠. 누구 때문입니까?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과거 병립형 회기 사이에서 고민 중인 걸 꼬집은 건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오고 싶다는 것.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진영에 있어서 몫을 나눠먹기 쉽게 하려는 것. 이 두 가지 니즈가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.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이후 본격적으로 야당 공세에 나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비공개로 만나 선거제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 대표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정치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치와 철학 속에서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는 안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. 민주당은 여권의 당정 갈등이 당무 개입의 증거라며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주장인 윤석열 아바타를 인용해 아바타에게 개입이 왜 필요하겠느냐며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TV조선 조성호입니다.